자유수를 주고 공격권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파울 하면 안 돼요. 뺏어야 돼요. 10초. 7초. 이제 파울 해야죠. 어쩔 수 없어요. 지난해 반칙입니다. 6.6초. 자,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 개를 넣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. 네. 자, 6초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. 6.6초 남았고요. 오케이, 저 충원에서 선수 교체. 자, 발이 빠른 안혜지를 다시 투입하고 진안을 뺐습니다. 자, 그에 앞서 좀 자유투를 던져야 되는 KB 스타즈. 김민정 선수의 자유투고요. 64대 62. 자유투 1구입니다. 68%의 성공률. 1구. 자, 안 들어갔어. 자, 선수들이 이기고 있다라고 해도 자, 몇 초 남지 않고 승부를 봐야 되는 시기에 자유투라고 하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자, 리바운드 잡아줘야 돼요. 여기서 리바운드 뺏기면 안 됩니다. 두 번째. 두 번째는 들어갑니다. 점수는 석점 차입니다. 6.6초. 자, 석점을 던져야 되는 오케이저 중은행. 안혜지. 안혜지가 볼 연결. 2초. 2초 남겨놓고 구슬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. 65대 62. 결국 연장 승부 끝에 KB 스타즈가 승리를 챙겨갑니다. 4연승을 기록하는 KB 스타즈입니다. 자, 어찌됐든 뭐 KB 스타즈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고, 자, 그 중심에 이제 염윤아 선수가 어려울 때마다 이제 뭐 4쿼터 그리고 연장전의 승부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준 결과가 승리로 이어졌네요. 네. 아, 결국은 KB 스타즈 오늘 어렵게 연승을 이어가게 됐는데, 아, 오케이저 충은행은 이제 오케이저 충은행으로 팀명 바뀐 이후에.